한달간 머물렀던 반짝추위, 오늘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도 덜한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외출하기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 예년의 기온 속에 하늘도 종일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과 대구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 비와 눈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5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동, 경북 남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 사고에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너울도 우려됩니다. 2월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초봄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주 후반까지 곳곳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미세먼지 상황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